예수님 함께 하십시오. 아멘. 예, 오늘 로마서 11장 우리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인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니 참감람나무 하나님 나라의 진액을 받게 되었으니 아, 그 참감람나무 진액을 통해서 우리가 참감람나무가 되었으니 자고하지 말고 오늘 겸손히 아,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그 말씀과 함께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유대인에 관한 문제인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넘어지고 유대인이 참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꺾여온 그곳에 이방인들이 그 접붙임을 받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마침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그때 이제 그 우주적인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될 것이다. 뭐 이런 그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 뭐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로다. 이게 이제 로마서 11장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우리 이방인들이 하여튼 뭐 유대인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히틀러와 같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 마침내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오늘 제가 그 이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얘기가 참 흥미진진하다 할까요?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 돌감람나무다. 뭐 우리 옛날 공부할 때 우열반이 있는데요. 우수반 열반 애들을 그러더라고요. 저거 돌반이라고. 돌반이다. 그 머리가 돌이다. 그런 얘기겠죠. 하여튼 뭐 우스개고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늘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 백성이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의 일을 열심히 하려는 그런 그 영적인 측면이 있고 동시에 육적인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측면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을 늘 이게 그 현실인 것을 제가 늘 지금도 뭐 그 인정하는데요. 이게 그 내 속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 여전히 옛날 사망의 나무 육적인 나무가 여전히 있구나.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오라는 권고한 자로다 그랬는데 이런 그 사망의 나무, 육의 나무, 욕심의 나무, 세상의 나무, 인간의 나무가 내 속에 있는 동시에 예수님의 나무, 천국의 나무, 생명의 나무, 성령의 나무가 내 속에서 자라고 있구나. 이거를 늘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참감람나무가 되었다 그러는데 그 우리 어릴 때요 그 고염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주 쬐그막 그 감에 아주 작고 떫은 게 그 고염인데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감나무를 심으면 감나무가 잘 못 크거든요. 그런데 이 고염나무를 키워가지고 고염나무 둥글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이면은 고염나무를 잘라버리고 감나무를 접붙이면은 감이 막 그 나무가 돼가지고 감나무는 다 그렇게 키웁니다. 정말로 막 홍씨가 막 그 단감도 마찬가지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염나무와 그 단감 감나무의 원리는 그 지금 얘기하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하고 원리가 반대되는 건데 여하튼 뭐 자연 현상이 뭐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여하튼 그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야 너희들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는 영이고 영이고 육으로는 육이다. 그리고 우리 거듭난 다음에도 우리 속에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그 감람나무가 이제 참감람나무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과정이 그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 그 다음에 그 여전히 육적인 나무, 세상의 나무, 사망의 나무, 그 욕심의 나무, 이게 그 남아있기 때문에 늘 부대끼는 것이다. 성령의 나무, 천국의 나무, 그 예수님의 나무, 생명의 나무만 완전하게 서 있으면은 우리 뭐 그 끝입니다. 그게 완전히 우리가 생명나무, 예수님의 나무, 천국의 나무, 성령의 나무로 완전히 변화되면은 그게 이제 완전히 예수님 참포도나무 가지가 돼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런데 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을 하겠으니까 늘 조심해야죠. 포도나무 열매를 풍성히 맺지 않으면 또그 잘라버린다고 했으니까, 이게 기독교를 믿는 게늘 겸손하고 늘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래서 이 기독교를 믿는 데 있어서 제가 경험적으로 내 속에 있는 그 성령의 나무, 천국의 천상의 나무, 영생의 나무, 생명의 나무, 진리의 나무,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왕성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고 막그 하면은 세상의 육의 나무, 죄의 나무, 사망의 나무 저절로 약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세상 욕심, 세상 걸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면은 이게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세상의 나무와 천상의 나무 두 가지, 생명의 나무, 사망의 나무, 그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의 나무도요, 자꾸 먹을 걸 공급하면은 세상에 그 나무에 먹을 건 뭐예요? 자꾸 뭐 세상 뭐 영화 보고 텔레비전 보고 사람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살 사는 거 보고 그러면은 그게 이 육의 나무, 세상의 나무의 양식이 돼가지고 그게 막 왕성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탄식하게 돼. 영의 세계가 탄식하게 돼. 반대로 성령의 나무, 생명의 나무의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고, 그리고 잘 믿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아,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동서고금에 있었다. 이거를 생각하면요. 아, 이번 주에 제가 참큰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은, 야, 스님하고 신부들 생각하고, 여자들 생각하지 말자. 이러니까 그 영적인 양식이 막팍 공급되고, 그 욕심이 다 사라지고, 아, 스님도 있고 신부들도 있는데, 너 똑바로 예수님이 여자 보고 나쁜 마음 품으면은 지옥 간다겠어. 그러니까 스님이나 신부들 생각하고 너 성결한 마음 품고 살아. 아, 이런 그 성령의 계시가 오니까, 성령의 양식이 막막 공급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한지, 내 마음속에 막그 생명나무, 예수님의 나무, 성령의 나무, 천국의 나무가 막 왕성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우리 두 가지 나무, 영의 나무의 양식은 또 성경 말씀이죠. 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생명나무가 왕성하게 자라면서 풍성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앞당겨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